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험 이번 시간에는요, 행복한 일터, 따뜻한 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모성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세 번째 시간이에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족 같은, 뭐, 회사 관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떤 게 가족 같은 회사 관계일까요? 예전에 김혜수 씨가 나왔던 그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직장의 신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이것은 진짜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은 뭘까요? 그랬더니, 유연함을 갖춘 인재에 대해서는 회사가 월급을 적게 줘도 회사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춘 인재, 회사가 월급을 적게 줘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자유로운 창의력을 가진 인재, 회사가 월급을 적게 줘도 야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원한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 입사하는 그 즉시 가족처럼 편안하게 너를 막 부려먹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이제 김혜수 씨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특히 여기서 가족 같은 분위기. 여러분, 내 가족은 집에 있으니까 가족 같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거는 남녀 고용평등법 제2조에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야 돼요. 여기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일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예전엔 특히 좀 이런 게 많았었고, 특히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이동할 수 없거나 여기에서 이 장이 굉장히 권력이 셀수록 성희롱이 사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했을 때.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 시간 외에도 성립이 된다. 또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세무사가 이 분한테 되게 막 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 농담. 뭐, 너무 예뻐, 너는 예뻐서 애인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뭐, 그 세무사는 거의 40, 50대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20대인데, 이제 뭐, 예뻐서 너는 애인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밖에서 따로 만나자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주요 부위를, 그런 부위를 만지시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거 자기가 실수로 한 거다라던가 뭐딸 같아서 예뻐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너는 네딸 그분이 거기다 쓰시기를 너는 네딸 엉덩이를 만지냐 예뻐서 이렇게 쓰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자분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남사 상사가 여자 부하를 좀 그렇게 한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에게도 하는 그렇게 성적인 언사나 희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남자가 하는 게더 많이 있긴 하겠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남자 상사가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다.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했을 판단과 대응을 함께 고려한다. 여러분, 엊그제 어떤 분이 자기네 상사분께서 뭐라 그러죠? 컴퓨터에서 뭐를 보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재를 올리러 갔더니 이 소장님이 이 상사분께서 포르노를 보고 계셨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랬으니까 아니 포르노를 보려고 그러면 지네 집에서 혼자 보던가 어떻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볼 수가 있냐.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볼 거라면 안 들키게 볼 거라면 이어폰이라도 꽂고 듣지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출근하자마자 이분이 맨날 이어폰으로 뭘 듣고 있어 자기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분이 포르노를 보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모든 아시겠지만 어떤 감정적인 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우 예쁘시네요. 뭐 어우 저기 뭐 판도라 씨 오늘 되게 헤어스타일을 바꾸니까 굉장히 예쁘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그 성적인 어떤 내가 예쁘다던가 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왜 지가 관심을 가져?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들, 평균적인 사람들이 그걸 갖고 그거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데? 혹은 그거는 성적 굴욕감이나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데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함께 그렇게 그 입장이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판단과 대응을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하려 그러면 그 여러분들 막 교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조사를 하고요. 피해 근로자 요청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왔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이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분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 A라는 분을 오히려 B가 상사고 A가 있으니까 A 너는 이런 불미스러운 우리 회사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너가 일으켰기 때문에 너는 좌천을 시켜서 너는 그만두게 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는 경우에는 신고자, 피해 근로자와 신고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일 되게 많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죠? 뭐 지금도 있겠지만 예전엔 더 많았겠죠. 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실시하시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이렇게 된 사업장은 교육국에 가름하여 교육 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이제 30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인사 규정 등의 징계 조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뭐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있죠. 육체적 행위는 진짜 실제로 몸으로 스킨십으로 하는 건데 뭐 입맞춤, 포옹 등 뒤에서 껴안는 거. 그다음에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아유, 뭐 너무 피곤한데 어깨를 좀 주무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를 좀 만져달라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 행위, 아까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얘기, 아, 뭐 입술이 뭐 예뻐서 어떻게 된다던가 뭐. 그 몸매가 뭐 죽여줘서 남자친구가 좋아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막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얘기. 이거는 제가 되게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화, 문자, SNS 등 포함. 또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한다. 뭐 아유 뭐 저번에 제시라는 굉장히 그 여배우 아니 제시라는 가수가 나와서 본인은 옷을 뭐 벗기면 가슴이 사가만한데 뭐 입으면 수박만하다고 매니저가 그랬다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타일리스트가 얘기를 여자 스타일리스트겠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남자분이 제시한테 하면은 그게 정말 성희롱이겠죠. 그리고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 뭐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뭐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가 잘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친구랑 뭐몇 번이나 만나, 뭐 여행도 같이 가봤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아, 이거는 뭐 성적인 관계를 말 그대로. 특히 이런 게 여기 회사뿐이 아니라 그 대학원이나 그런 어떤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곳들 있잖아요. 랩이라던가 아니면 연구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사람이 내 목줄을 쥐고 있다. 이 사람이 나를 뭐 박사학위 논문도 통과시켜 줄수 있고 취업도 해줄 수 있고 추천서도 써줄 수 있고 뭐 교수로 추천돼 줄수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특히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데 좀더 힘이 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A는 관리소에서 일하고 B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이 상사가 이 B라는 대기업에 다니는 상사나 군대 여러분 자살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여자분들 뭐 여자분 자살하셨죠. 이런 군대 같은 어떤 계급이 확실한 사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게 더 사실은 더 만약에 강요를 했을 때, 이런 행동을 강요를 했을 때, 이거를 고발한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겠죠. 은행도 좀 그런 경우도, 왜냐면 은행의 그 지점장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인사권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뭐 군대, 그 다음에 뭐 사립학교, 이런 쪽도 어쨌든 그뭐 대기업들 이런 쪽이 조금 더 이런, 뭐 그런 데가 정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나오면, 나오기 어려운 직장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죠. 떨치고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회식 등에서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뭐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맛있다던가. 아, 이 젊은 여자가 따르니까 더 맛있다. 술을 따라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 있죠. 그리고 시각적 그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 및 제공한다. 전화, 문자, SNS. 뭐 야한 사진 같은 거 보낸다거나 자신의 어떤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신의 사진이나 뭐 남의 사진이나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개인적인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개인적인 SNS나 문자 같은 거 보내면 안 되죠. 사적인 거나 보내고, 뭐, 생일이면 생일 축하합니다. 요 정도만 보내야지. 본인, 뭐, 몸사진 같은 거 보내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모성보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기를 많이 안 낳잖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국가에서 좀 지원하는 그런 거죠. 임산부하고 또 아기를 낳은 후에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있죠. 아기를 임신했을 때랑 아기를 낳은 후에 또 이런 거 있죠. 자, 임산부 보호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요.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일일 2시간, 아기 난 다음에 일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야간 휴일 근로 금지. 그리고 단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근로자에게는 이때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아직 정착되지, 착상이 정확히 돼서 안정화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36주 이후는 언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성 근로자에게는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된다. 근데 뭐 여러분 뭐 직장 다니면서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그죠? 왜냐면 내가 그러면 회사에서 안 좋아하니까. 그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74조 8항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보장.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산을 한 다음에는 출산 전후 90일, 다퇴하는 120일, 쌍둥이죠. 쌍둥이는 120일의 휴가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산 중 최초 60일, 다퇴하는 75일은 유급을 줘야 된다. 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월 180만 원을 지급한다. 대기업은 최종 130일분을 지급한다.